네, 안녕하세요. 김시한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한약재 효소를 담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맛을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발효가 다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맛을 한번 보면서 숙성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인지 한번 살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효가 다된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발효가 다 끝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탕 색깔은 어떻습니까? 색깔이었었습니다. 잘 발효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약재 냄새가 많이 납니다. 쌍화탕 효소인 것 같습니다. 쌍화탕 효소. 진한 향이 나고요. 굉장히 맛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집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숙성에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쌍화효소죠, 쌍화. 탕제된 게 아니라 발효를 시켜서 효소를 만들어서 쌍화 효소를 가지고서 맛을 한번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색깔도 이제 잘 우러났고 향과 맛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흑차하고 브랜딩해서 한번 맛을 볼까 합니다. 브랜딩 했을 때에 어떻게 향이 나고 맛이 나고 색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한번 관찰해 볼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색이. 일반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저는 이제 쌍화탕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쌍화탕의 특이한 이제 그 쓴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약재 향이 많이 나는 것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쌍화탕 효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이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은은하게 나서 입안에 살짝 이제 감도는데 그 맛이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맛. 그래서 누구나가 좋아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제 진짜 한약재 쌍화탕, 탕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은 이제 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못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묵을 수 있는 상태, 또한은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주 좋습니다. 색이 좋죠, 그죠? 색이. 흑차하고 만나니까 또 새로운 맛이 나고요. 색도 이제 굉장히 황금색으로 거의 이제 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쌍화효소와 흑차와의 이제 브랜딩에서 맛을 봤는데 새로운 쌍화효소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마에 몽시몽시 땀이 맺히는 것 같고 몸에 열이 화끈화끈 납니다. 저한테는 참 좋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효소와 흑차하고 브랜딩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